저희 그 한국 비행 로봇은 인공지능, 로봇, 드론 이런 부분 쪽에 다양하게 그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그것들을 제품화해서 생산하는 데까지 시스템을 저희들은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제품은 20kg 페이로드 가지고 있는 대형 드론 그 부분하고 한 10kg 정도를 들 수 있는 중간급 정도의 드론 그리고 이제 정찰용 드론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지상에서 또 컨트롤을 하기 위한 제어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저희들의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보면 경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또는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엣지 AI 기술과 같이 접목을 하고 로봇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 드론들을 만들기 위한 그 기술들은 어떻게 그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핵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터의 기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 그런 핵심 기술들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찰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영상들을 그대로 찍어서 저장을 하고 드론이 회수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게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들이 5G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활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드론에서 들어오는 영상들을 다이렉트로 지상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이제 그 관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부분에서 직접 현장에서 파악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재전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들을 핵심 기술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은 물류 쪽입니다. 물류 중에서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하는 마지막 단의 배송.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로봇 회사와 협업을 하고 드론이 같이 또 연계되는 협업. 약간 좀 큰 배송 로봇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드론이 정확하게 도킹을 해서 물건을 그 집어내는 이런 부분의 협업들. 이것들도 지금 그 저희 연구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물류 쪽에 이제 저는 이제 크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 군에도 그렇게 납품을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정찰 쪽 특수 작전을 할 때 1인이 이렇게 배낭 형태로 저기 메고 출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제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 활용도 상당히 또 그 용도가 있다고 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쪽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도 이제 어쨌든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요청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외 시장을 좀 더 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쪽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회사를 좀 키워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